늙은 개미 마리아와 친구들. 아, 돌려주십시오. 1, 2, 3. 오. 마리아 구독해 주세요. 요야 그 유명하다는 말미잘 집인가요? 엄청 핫한 말미잘 아이스크림 가게. 아무도 못 만드는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죠. 어머. 단 구워가지고. 이 음료수가 아이스크림이 된다고요? 에? 다다다다다다다. 오. 믹스터로 섞는 구슬 아이스크림 메이커. 미쳤다. 아 이게 진짜 구슬 아이스크림 된대요. 우와. 어, 진짜 될지 열어봅시다. 오 예. 여기 이게 있네요. 구슬 아이스크림. 우와. 상품이. 와. 말미잘 가게 완성이 됐습니다. 아 맛있어요. 와. 신기해요. 여기 보면 이 믹서기가 있어. 얘 섞을 수 있는 거 재료를 섞어서 우와, 섞은 다음에 재료를 한번 섞어봅시다. 뭘로 만들어볼까? 뭐 좋아요? 저 우유랑 연유예요. 아 그럼 아 그냥 그럼 순수하게? 말미잘 우유랑 연유랑 섞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네. 먼저 또이님께 쉬우니까 먼저 합시다. 오케이. 우유랑 연유랑 네. 섞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오케이. 많이 넣어요 많이. 나 듣고 있어요. 많이 넣어요 많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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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 여기다가 휘핑크림 넣으면 더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? 오케이 오케이. 휘핑크림까지 한번 넣어볼게요. 휘핑크림 들어갑니다. 휘핑크림. 예. 얼마나 부드러워질지 볼까? 힘을 많이 넣어야 돼. 어제 아 많이 넣어야 돼. 부드러워져야 돼. 아 이거 초기 아이스크림 아니잖아요. 아니 얼려야 돼. 얼려야 돼. 얼려야 돼. 얼려야 돼. 한번 돌려봅시다. 자 돌려주십시오. 1, 2, 3. 오. 진짜 돌아가요. 진짜 돌아가. 뭔가 여기 뚫렸어요. 오 진짜 돌아와 신기해. 오 됐습니다. 여기 밑에 이거 꽂아서 꽂아주세요. 먼저 꽂아주세요. 여기다 누르면 됩니다. 저희 조수입니다. 예 흰색이니까 흰 거에 넣고 있어요 지금. 좋아요. 오 여기 이렇게 담으면 돼요. 그 다음에 얘를 받아줍니다. 멋있어 멋있어. 오 뭔가 있어 보여. 조수바 이제 들어갑니다. 조수바. 자 어떤 색깔 될지. 오케이 제가 오 이거 괜찮아요? 네 됐습니다. 한 숟갈도 됐습니다. 오 됐습니다. 섞어주세요 이제. 갑니다. 고! 오! 안 섞입니다. 어 섞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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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입니다. 오 섞여 있어. 오! 됐어 됐어 됐어. 됐어 됐어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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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눕니다. 눕니다. 콩콩 완전 많아. 여기 이제 조주식이요. 오 우와 보자, 맛있다. 보자. 근데 마지막. 오렌지와 사과의 조합. 오. 이게 섰습니까? 네. 오 예. Yeah. 오 너무 많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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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했어 했어. 좀만 더. 오렌지 오렌지. 누르세요. 한번 뚜껑 열어보세요. 오 엄청 잘 돌아가요. 와. 오 냄새 대박. 냄새 진짜 좋아요. 갑니다. 애플과 오렌지의 만남. 애플 오렌지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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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 됐습니다. 됐습니다 이제 세팅이. 어 아이스크림 메이커 가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말미잘 아이스크림. 제가 한번 해볼래요. 자 이제 네, 하나씩 미니. 이제 뿌리면 되는데 미니 보여줘. 미니 먼저 한번 눌러보세요. 잠깐만요. 오오오오 들어갔다. 아니 오, 누르면 들었다. 누르면 들어가네. 오 들어갔다 들어왔어. 오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갔어요. 오 혼자, 여러분 혼자. 이거 진짜 재밌어요. 두 번째 바로 갈게요. 두 번째 바로 들어갑니까? 네, 네. 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. 위에 조금 볼록볼록 나오게 해도 될 것 같아요. 자, 동시에 동시에 하나 둘 셋 오 손 오 오 다 들어갔다. 이제 냉장고로 들어가 봅시다. Let's go. 과연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맛있을 것 같아요. 의외의 맛. 갑시다. 뚠뚠. 하나 들어주세요 냉장고. 안에 들어왔습니다. 이걸로 이제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진짜 구수 아이스크림 될지. 와 지금 다 얼었습니다. 한 3시간 정도 얼렸는데요. 와. 다 얼었겠죠? 와. 과연 모양이 진짜 구슬처럼 나올지 궁금해요. 네. 와. 오. 됐다. 한번 털어봐요. 오 나온다 나온다. 오. 아. 뭐? 오! 물게 봐! 슬럭시 있네요? 먹어봐요! 아니 구슬처럼 모양이 되어있네 근데
어 그죠 그죠 그죠. 여기. 오. 동글동글해. 어 동글동글. 저 안 돼요. 오오오오오 완전 동글. 오 잘 됐다. 많이 넣어야 되네요. 아 그러네요. 많이 넣어야 되네. 그 거기 있는 양을 다 채워 넣었어야 될 것 같아요. 오. 구슬 구슬 모양의 구슬 아이스크림. 와우. 한번 먹어봅시다. 맛이 어떤지. 어때요? 맛있어요. 그냥 맛있어. 사과 주스하고 오렌지 주스 먹는데 너무 맛이요. 와 맛있네. 어 맛있어요. 어 신기하네 근데 네. 진짜 아까 믹서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구수 아이스크림. 근데 좀 재료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하실 때는 꼭 재료 선택을 잘해. 네. 그리고 넣을 때 가득 채워야 됩니다. 가득. 네. 위에 이게 위까지 딱 덮어지게 하면 정말 이제 딱 구수 아이스크림 나오네요. 빵빵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약간 좀 영상을 위해서. 네, 빨리. 이렇게 구수 아이스크림까지 만들어봤는데 신기하네요. 여러분들도 아이스크림 좋아하신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.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럼 다음에도 더 재밌는 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그러면 안녕! 여러분 구독해주세요.